국내 최고의 라인업을 자랑하는 그린 플러그스 페스티벌. 그린 아티스트와 5월 21일, 5월 22일 함께합니다. 자, 부활과 함께 즐기세요! 네, 사실 부활의 색깔은 블랙, 그레이, 화이트, 그레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린과는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은 그린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이 없이 밴드가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요. 네, 맞는 자연이 없을 때 네. 자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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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은 자연이다. 그럼요. 네, 자연이다. 지금까지 블랙에 있다가 힘겨우시 예능하면서 밝아지고 그린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쉽게는 사실 태훈이 형이 블리스코를 너무 잘하시긴 한데 그거보다는 블리스코를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잘한 거리가 못 돼요. 잘한 거리가 못 돼요. 그렇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저는 그냥 별거 나면 그 매연 절감형 음식으로 드시겠어요? 이거 워낙 비싼데. 아 그래요? 아 비싸지만 항상 환경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공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를 많이 사요. 중고요? 저는 굳이 새 거를 꼭 사서 그거 쓰는 게 아니라 쓰던 것도 다시 닦아서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저는 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요즘처럼 샴푸를 쓰고 린스 쓰고 이런 세대 가끔 소금으로도 이빨을 닦기도 하고 앞으로 절제하면서 부활 그린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